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랏빛 향기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이 바이텍스 나무예요. 나무? 화초? 밀원 식물이에요. 뿔이 많이 나와서 벌들이나 나비들이 많이 오는 그런 정원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성장세도 빠르고 꽃도 예쁘고 꽃이 정말 꽃도 엄청 많이 펴요. 이 나무 심은 지가 한 2년 가까이 그렇게 크지 않은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완전히 대품이 돼가지고 꽃을 이렇게 많이 피워줬답니다. 그리고 벌들도 나비들도 놀러 많이 왔어요. 귀한 벌들이 여기저기 한 날아다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벌들이 많이 왔어요. 밀원식물이라는 이름답게 벌들이 많이 왔네요. 귀한 벌들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부지런히 꿀을 따고 있습니다. 정원에 식재할 수 있는,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나무인 것 같아요. 향기도 은은하게 좋습니다. 짙은 향기는 아니지만, 옆에 가면 은은하니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그런 꽃나무입니다. 얘좀 보세요. 얘좀 보세요. 뚱뚱이 호박과 뚱뚱이 호박벌이 여기 와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너무 귀엽죠? 이 뚱뚱한 모습이 엄청 커요, 벌이. 이 뚱뚱한 몸매에 얼마나 날갯짓을 빨리 하는지 날 때는 정말 날개 안 보인답니다. 너무 귀여운 벌입니다. 여기 막 뚱뚱한 벌이 또 여기 또 날아와서 그냥 열심히 꿀을 따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날갯짓을 하고 있네요. 정말 예쁘죠? 색감도 쨍한 보라가 아니라 은은한 보라색으로 아주 예쁩니다. 우리들이 참 보라색을 참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은은한 보라색이라 예쁩니다. 그리고 또 보라 하면 얘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마무시한 이름이라고 또 구독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꽃이 이렇게 앙증맞은 꽃이 피고 있습니다. 찐 보라 열매로 변신하는 좀작살나무예요. 좀작살나무 꽃이 피고 밑에 이거 보세요. 열매들이 벌써 이렇게 작은 열매들이 이렇게 많이 맺혔어요. 이 열매들이 제일 진짜 얘들이 찐 보라색으로 물이 들거든요. 어쩌면 그런 색감이 나올까 싶게 보라색을 내주는데요. 원래도 열매가 엄청 맺혔습니다. 엄청. 이때 꽃도 많이 맺혔고, 꽃진 자리에 밑에 보이죠? 열매가. 옥산초 열매처럼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나중에 색감을 또 기대해 주세요. 나무가 굉장히 이쁘게 잘 자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꽃, 벌이 궁둥이에 꽃가루를 잔뜩 묻히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얼굴에도 꽃가루 범벅이 됐어요. 이 무궁화, 우리나라, 진짜 애국하는 마음이 생길 만큼 그런 대표적인 우리나라 꽃이죠. 진딧물도 생기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보이시죠? 아랫돌이 쫙 벗겨서. 이렇게 키우면 건강하게 잘 자란답니다. 꽃도 예쁘고, 또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계속하는 꽃이라 키워볼 만한 정원수지요. 그리고 지금 또 목수국들이 꽃을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목수국들 여기 밑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쫙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세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큰 나무를 탐내지 않아도 작은 나무들 심어서 이렇게 키우면 금세 한 2, 3년 키우면 금세 또 멋진 나무로 자라기 때문에 큰 나무 큰돈 들여서 그냥 키우지 않아서 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목수국 나무 수국 중에 목수국과 그냥 일반적인 깻잎수국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목수국은 정말 뭐잘 순둥하기도 하고 또 꽃도 예쁘기도 하고 또 쓰러지지 않잖아요. 단단하잖아요. 말 그대로 목수국입니다. 나무. 그렇다고 깻잎 수국이 이쁘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먹수국은 먹수국대로 또 깻잎수국은 깻잎수국들대로 다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키도 나지막하고 이 아이는 꽃을 엄청 이렇게 얼마나 많이 올려주는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여기 피는 거 보여드릴까요? 역시 피어나는 꽃 송이가 예쁩니다. 여기저기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이 꽃은 또 독특하고 예쁘죠. 색감이 또 뭐라고 할까요? 연한 수천 마리의 나비가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수국입니다. 수국과 대표적인 루드베키아 여름꽃이죠. 같이 어우러져 피어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나벨 수국. 꽃이 피는 모습도 예쁘지만, 볼게요. 꽃이 이렇게 필 때는 은은하니 아이보리색을 띠는데요. 이렇게 오래된 꽃들은 또 약간 뭐라고, 라임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오래 시간이 흘러도 예쁜 아나벨 수국입니다. 이 꽃송이 좀 보세요. 제가 얼마나 큰가 하면 제 팔을 한 절반 정도는 덮을 정도로 큽니다. 너무너무 크게 원래 꽃송이를 크게 내줬어요. 반대편에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꽃송이 여러분들 한번 셀수 있겠습니까? 셀수 없는 꽃송이를 보여주는 아나벨 수국입니다. 여기도 벌이, 작은 벌이 놀러 왔네요. 이 아나벨 수국은 당연지 올라오는 새 가지마다 다 꽃이 피기 때문에 꽃송이가 이렇게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여름꽃 또 부들레아입니다. 부들레아. 작은 나비가 놀러 왔어요. 부들레아 꽃이 한창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런 보라색 아니면 선홍색 이런 쪽으로 또 외성종으로 개발이 많이 되어서 나오는 여름 인기 식물이죠. 성장세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또 성장세가 빠를 뿐만 아니라 또 한몫도 굉장히 잘 돼요. 그렇게 늘리기도 쉬운 부들레아예요. 부들레아 색깔별로 심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꽃도 예쁘지만 열매도 너무 귀엽죠. 열매 보세요. 얼마나 귀여운지. 예. 석류나무예요. 석류나무 한 그루쯤 있어도 좋죠. 그리고 이꽃좀 보세요. 이 자엽 백일용이에요. 자엽. 요즘은 자엽이 대세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거의 뭐 자엽 자기나무, 자엽 국수나무, 수국도 자엽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꽃술 좀 보세요. 그죠? 잎사귀가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도 짙은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이 굉장히 풍성하게 피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블루베리 빼놓을 수가 없어요. 또 블루베리 원래 엄청 또 달렸어요. 근데 좀 작아도 많이 달리면 좀 작아요. 조금 적게 달리면 또 크기가 크고요. 블루베리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남부지방이라 매실나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매실나무 남부지방 이제 점점 위에 지방으로 매실나무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매실나무도 한 그루쯤 심어서 키우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치자나무 정말 향기가 좋았었는데 꽃뭐 많이 피고 또 이제 또 열매를 엄청 맺었어요. 열매 보이시죠? 열매 작년에도 열매 엄청 맺혔는데 올해도 엄청 맺히고 많이 맺혔어요. 치자 향기 또 끝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황금사철나무 색감이 너무 화사하고 곱습니다. 비가 와서 조금 연해진 느낌이지만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색감이 선명하고 이쁘죠. 이렇게 키워서 위에 외목대형으로 키워주면 다른 식물들에게 또 피해도 안 주고 아래 수국들이 여기 상대적으로 여기 벽 쪽이라 수국들이 엄청 크거든요. 이 수국 송이 좀 보세요. 수국 송이가 이렇게 큰데 키가 많이 컸습니다. 상대적으로 햇빛이 좀 부족한 곳이라
야, 수국성이가 엄청 커 보이죠? 아이고, 하트 모양이네요, 우리 수국이가. 아, 조팝나무가 이제 다 졌습니다. 좀 잘라줘야 되겠어요, 오늘. 이렇게 조팝나무도 심을만 하죠. 일단 색감이 열었습니다. 요 아이는 일본 조팝이에요. 아, 얘 이름이 모르겠어요, 얘 아이는. 목질하고 완전히 처음에는 이렇게 풀처럼 자라지만 자라면서 이렇게 나무로 자라거든요. 이렇게 수영 잡아가면서 키워도 좋은 나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정원수, 정원꽃을 소개시켜 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